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신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수리하고 있는 이 기계는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둔댓길에서 보내주신 공공기관입니다. 이제 약한 1900, 아닙니다. 2000년도에 생산돼서 판매되었던 라이오 미싱의 인디고 14라는 재봉틀인데요. 기계 내부를 분해해 본 결과, 정상적인 재봉틀 오일, 스핀들류를 사용하지 않았던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거 모터가 이렇게 타서 사용을 못하였던 이런 기계입니다. 이거 지금 기계 이 모터를 이제 빼내고 새 모터로 교체를 하게 된 이런 기계인데요. 안타까운 것은 이 기계에서 일단은 이걸 폴리라 그러죠. 폴리를 손으로 돌렸을 때 부드럽게 회전이 안 되면 모터가 탈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서 재봉틀 오일이라고 구입을 하셨지만 사실 재봉틀 오일이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구점에서 사용하는 오일이라든가 이런 걸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모터가 회전 속도가 느려지면서 모터의 수명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사용하시는 분께서 조심을 하셔야 되고, 기계가 뻑뻑하면은 왕복 택배비 포함해서 39,000원, 35,000원에서 39,000원 사이니까 한 번씩 전체 점검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기계 모터가 타버려서 사용을 못 하시는 이런 기계였습니다. 그래서 모터를 제가 보유하고 있는 새 모터로 교체를 하고, 박음질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째는 이 실패죠. 그렇죠? 실패를 꽂고, 푹시를 감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굉장히 히트쳤던 저가의 상품이었습니다. 이 기계가 옥션에서 어마어마하게 팔렸죠. 우측으로 밀어주면서 페달을 밟아서 박음질을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정상 작동되면서 모터 교체 후 푹시를 감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계 특징이 푸시 안으로 밀어주면 바늘이 움직이고, 요 폴리를 잡아 빼주면 바늘이 움직이지 않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푹시를 감았죠, 지금. 급하게 수리를 의뢰하셔서 제가 빨리 수리를 해서 여기 통상적으로 도착되면 다음 날 발송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북집을 끼워주게 됩니다. 이렇게. 다음에 위에 실을 끼워봐야 되겠죠? 이건 이제 실패 꼽는 부분이고, 내려서 당겨주고. 굉장히 많은 사용감이 있는 이런 기계였습니다. 제가 전체 분해를 해보니까, 자동 실깨기 장치도 아직까지는 20년 세월이 흘렀지만, 잘 되고 있네요. 잘 되는가를 테스트하게 됩니다. 노루발을 내려주고, 이 기계는 편리한 점이 뭐냐면 바느질 패턴 창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대로 박음질이 되니까요. 큰 기술이 없어도 되겠습니다. 굳이 정상적으로 박음질 되는 걸볼수 있고, 지그재그 바느질이라 했죠? 지그재그 바느질, 로빈 바느질, 세발특유의 바느질이죠.
그 다음에 다이아를 패턴을 특수 바느질에 맞춰주면 보시는 것처럼 옷감이 풀리지 않도록 하는 오버록 스티치 바느질입니다. 옷감의 가장자리에 가공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오버록 그 길이가 너무 넓다고 생각되시면 요기계 사용자분들께서는 스몰, 예, 촘촘한 사이즈에다 놓고 또 가공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같은 오버록 바느질이라도 이쪽 부분은 촘촘하게 바뀌고 이쪽 부분은 듬성듬성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각종 기능들 예, 전체 수리가 돼서 정상 작동되고 있고요. 혹시 재봉틀을 사용하시다 기계 자체가 뻑뻑하다, 이 손으로 돌렸을 때 폴리가 뻑뻑하다 하면은 예, 모터가 타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 모터가 타게 되면 똑같은 모터를 구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체 비용이 예, 생각보다 많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를 태우기 전에 기계가 뻑뻑하다 하면은 예, 수리를 의뢰하시는 게 가장 싼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게는 재봉틀 오일이 아닌 예, 다른 오일을 사용해서 기계가 뻑뻑한 상태에서 예, 사용을 하셔서 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터가 타버려서 모터를 교체하게 된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게 불미스럽죠? 예, 수리를 마치고 전남 순천지 예, 서면으로 보내지는데요. 예, 이 영상을 보시고 예, 도움이 되셨다면 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사용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을, 유익한 영상을 예, 많이 올리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